네, 안녕하세요. 네, 정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트리밍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두달 만에?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스트리밍 이후에 한동안 제 얼굴을 비추는 영상을 안 만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스트리밍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 인스타 360 ONX2 제품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픈도 안 했거든요. 어제 이제 배송을 받아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는데 이걸 이제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또 언박싱 한 후에는 이 인스타 360 ONX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촬영을 못 나가고 있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못 나가고 있었고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기 전에 조금 영상을 몇개 찍어 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하고 있다가 이 인스타 360 ONX 제품이 예약 판매였어 가지고 이거를 주문하고도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을 어제 받았었는데 이걸 아직 저도 개봉을 못 해봐서 실제로 어떤지 한번 저도 체감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스트리밍을 빨리 열고 싶었고 스트리밍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최대한 빨리 복구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거를 저는 G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G마켓 빅스마일데이라고 그 11월 초에 한 2주 정도 거의 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20%가량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가 신상품이어서 저는 항목에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항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가가 59만 9천 원인데 이거 20% 세일해서 10몇만 원 할인 받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스마일 포인트가라든지 또 다른 각종 포인트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10만 원 정도 더 할인 받은 다음에 그래서 한 30만 원대 구매를 했습니다. 네, 허재 형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30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스타 360 ONX 제품은 일단 2 제품을 좀 써본 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또 모르잖아요. 이 인스타 360 ONX2가 저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가볍고 좀 그립감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ONX1 제품이 저한테 좀더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써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맞다 싶으면 저는 이거를, 중고 마켓에,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뭐, 처분을 해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나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거의 보상 판매 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인스타 360 ONX2는 지금 뭐,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공식 사이트 가면은 한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마켓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이왕이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할인받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G마켓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G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아니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광고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대놓고 앞광고하는 거여서, 이건 근데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여서, 뭐, 광고였으면 좋겠죠. 저도 협찬을 받고 싶은데, 협찬을 받지 못해서 제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전혀 붙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오픈해 볼게요. 이제 조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정품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보이시죠? 정품. 이걸 이제 봉인 라벨을 훼손을 하면 이제 교환이라든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ONX2가 잘 들어가 있고요. 한번 꺼내 볼게요. 오, 이게 지금 이게 ONX2 신제품이고요. 이게 ONX1이에요. 이거 빨간색은 이거 제가 사비로 산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ONX1, ONX2 이렇게 써져 있는데 확실히 처음 든 느낌은 여기가 조금 더 무거워요. 지금 체감상 한 40g 정도 더 무겁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견고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이 ONX2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캡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떼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항상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이 렌즈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렌즈 걱정하셔야 돼요. 렌즈를 굉장히 조심하게 다루셔야 되고, 이 렌즈가 깨졌다 하면은 최소 수리 비용이 한 20만 원 이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렌즈, 다른 거는 사실 크게 뭐 기스라거나 깨져도 상관이 없는데, 렌즈 깨지면 정말 이거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혹시 360도 카메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항상 렌즈 이렇게 보호 캡 같은 거를 따로 사셔도 되고, 이 인싸 360 원X2를 살때뭐 크리에이터 키트, 뭐 다른 키트를 더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돈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저는 근데 이미 1X 제품이 있기 때문에 호환되는 제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단품만 샀습니다. 그래서 1X 제품, 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네, 그리고 좀 사각지 느낌이 좀 있고요. 원엑스는 조금 슬림하면서 좀 그립감이 좋았는데, 이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그 삼각대에 들고 촬영하는 건 상관없는데, 손으로 들고 촬영하시는 거라면 조금 오래 촬영했을 때 약간 뻐근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이, 예전에는 원엑스는 이렇게, 제가 이것도 캡을 한번 벗겨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일단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픽셀이 왔네. 그리고 전원 버튼을 킬 때, 이거는 이 버튼이 거의 마스터키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전원이 켜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낯설어요. 근데 이 1X2는 이렇게 옆구리에 이 전원 버튼이 있어요.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그리고 켜질 때도 소리가 확 들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게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1X2는 정말 그냥 필요한 정보들만 딱 이렇게 그 텍스트로 볼 수가 있었는데, 1X2는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터치 스크린을 해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화면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촬영하러 나갔을 때도 이걸 들고 나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삼각대를 들어서 그냥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잘 촬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셀카봉에다가 이거 매달았을 때도 위를 보면서 이제 이 촬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편의성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저는 이거 인스타 1X2 제품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게 배터리 타임이 훨씬 늘어났어요. 배터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1X1 제품은 옆구리에다가 이거를 위로 올려서 또 이걸 여기에 끈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쭉 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이게 1000mAh 정도인데, 1X2 제품은 딱 보기만 해도 약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것도 옆구리에다가 달아놨는데, 이거는, 네, 이렇게. 네, 보이시죠? 배터리 차이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면은, 초콜릿 사이즈 크기가 달라진 느낌? 네, 미디움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간 느낌? 그래서, 이게 1000mAh고 이게 1600mAh예요. 그래서 배터리 타임을 제가 실제로 지금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보통 1000mAh짜리를 촬영을 했을 5.7K로 촬영을 했을 때는 한 30분가량 촬영하면 이제 꺼지거나 삐삐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1.6배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최소 한 45분 정도는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7K 해상도로 촬영하는 게이 기기한테도 굉장히 열을 많이 받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고해상도로 촬영을 하는 거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1600mAh로 업그레이드 된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금방금방 닳고, 또 배터리라는 게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000mAh로 나왔다고 하지만 점점 배터리 수명이 줄기 때문에 점점 촬영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한 1년 이상 써도 꽤 끄떡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방수를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원X 제품, 원 같은 경우에는 방수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다이빙 케이스를 따로 장만을 해서 이제 수중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촬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수, 10m 방수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수중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인스타360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지원이 굉장히 잘 돼요. 어플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 그 보정을 할 때, 또 아쿠아 촬영을 했을 때, 수중 촬영을 했을 때그색 보정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터리 이렇게 꾹 집어넣고 확인도 할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제대로 안 잠겼을 때는 주황색으로 뜨고, 제대로 잠겼을 때는 주황색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여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투둑하고 열리기 때문에, 원엑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삼각, 셀카봉 끼우는 마운트 옆에 여기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넣고 빼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손톱 긁히고 기스도 나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엑스2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여기 배터리 케이스 여기 부분에 여기 장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USB 타입 C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 같은 경우에는 타입 B였어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USB 타입 C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USB 타입 C를 써서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호환성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마이크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그래서 마이크가 총 4개가 들어갔다고요. 그 마이크가 또 다이나믹하게 들린다고 해서 서라운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로드뷰 촬영할 때, 인스타360으로 촬영할 때 이것만 들고 촬영하진 않거든요. 외장 마이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촬영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마이크까지는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원X1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도 마이크 지원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정아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블러 처리해 준다는 기능을 딱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실제로 가능한지, 그게 촬영한 후에 어플에서 편집을 할때그 고스트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제 번화가 같은 데 갔을 때 사람들 지나가는 행인들을 얼굴만 지워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고스트 기능을 저는 조금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주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외에도 근데 제가 이제 그 미리 이거를 CF으로 활용해 보신 분들 영상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화질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해요. 원X1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 렌즈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하드웨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손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스트 기능들? 그런, 또 흔들림 보정? 그런 것들 위주로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인스타 원X2로 촬영한 제 영상들을 이제 올릴 예정인데, 그거를 할 때,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방금 또 생각난 게, 이거를 액션캠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실제로 그 촬영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액션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렌즈는 사용하지 않고 한쪽 렌즈만 사용을 해서 실제로 그 액션캠 촬영하듯이 촬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화질이 4K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1440p까지만 지원이 돼서, 그거는 제가 실험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4K 60프레임까지 출력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440이면 1080 FHD보다 살짝 높은 화질이어서 그게 조금 이제 화질에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좋은 영상을 뽑아줄 수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테스트 작품을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 리뷰. 그쵸. 저도,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동영상 리뷰를 많이 보긴 했었어요. 뭐, 언박싱하는 영상들도 제가 많이 만들었었고 했는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개봉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운드가 안 나오는 바람에 30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서 카메라, 일단 카메라 본품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USB 타입 A to 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충전하시면 더 빨리 되겠죠. 전용 포트긴 한데, 뭐, 인싸360 회사에서 직접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네, 그냥 평범한 USB 타입 C 포트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여기 파우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제품에서는 이 파우치가 약간 길이가 짧았고, 또 여기에 목에 걸수 있는 그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목에 걸면서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다니진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2에서는 이 렌즈를 보호하자. 그게 좀더 모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좀더 길어졌고, 이 목걸이 부분은 삭제가 됐습니다. 네, 넣었을 때도, 네,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오히려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도 촬영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항상 가방에 넣어서 다니거든요. 물론 저는 따로 파우치를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 넣어 다녔었는데, 이 원엑스 원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제는 굳이 그 가방, 그 파우치 조금 컸거든요. 그큰 파우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충격보호도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이두 번째 버전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그거 렌즈 클리너. 네, 융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목걸이라 하면 뭐 그거를 누가 가위로 잘라서 끊어지지 않는 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긴 한데, 이제 또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뭐 뛰어가다가 이게 목걸이가 벗겨질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확실히 2의 케이스가 좀더 안전한 것 같아요. 좀더 튼튼한 것 같고, 1에서는 이 융이 지급이 안 됐었는데 2에서는 지급이 됐네요. 네, 저도 빨리 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언박싱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토요일 점심쯤에 이게 저한테 수령이 됐었고, 제가 이제 하루 동안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융을 클리너 할수 있는, 닦을 수 있는 그런, 네, 안경 닦이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설명서까지 다 읽어봄으로써 언박싱은 끝냈습니다. 사실 이 인스타360은 사실 이렇게 언박싱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제품이 어떤지 그런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앞서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언박싱하는 영상들만 있지 스트리밍을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그냥 실험하듯이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면, 좋아요, 좋죠. 실제로 제가 이제 즐겨보는 방구석 리뷰님도 오늘 점심시간에 다른 제품 갖고 하나, 홈팟, 애플 홈팟 갖고 리뷰를, 처음에 언박싱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저분도 하시는 걸 보면 저도, 저 같은 사람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셀카봉이 있는데, 이것도 이 원엑스2에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거를 들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300일수 보통 촬영을 할 때.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는 이거 말고 좀더두 배로 긴 셀카봉을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이제 실제로 촬영해보면 조금 체감이 되겠지만, 이것도 한 15분 이상 촬영하다 보면 조금 손이 뻐근해질 것 같긴 해요. 이게 40g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 40g이라는 게 지금 잠깐 들고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장시간 들고 있으면 조금 뻐근하다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또 마이크도 들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80도,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 이두 렌즈가 있잖아요. 앞면 그리고 뒷면 렌즈가 있는데, 앞면 렌즈만 활성화시켜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액션캠처럼 촬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실제로 360도 카메라처럼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변환을 해서 좀
제 관점을 주입을 시켜서 좀 주관적인 좀 360도 카메라 로드뷰 영상으로 만들까,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360도 카메라 로드뷰 영상이 가장 좋은 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뷰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취사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저는 이쪽 뷰를 보여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저 반대쪽의 뷰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360도 카메라 편집을 할때그 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편집을 하거든요. 뭐 색감 보정이라든지 모자이크 위주로 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투 제품은 사실 제가 원래 구입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래저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또 결정적으로 고스트 모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나가는 행인분들을 다 지워주는 그런 AI 기능이 적용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 궁금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것만 빼면 사실 원엑스 원 제품도 사실 뭐 이거 갖고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한 손만 끌려고 운동. 아, 이게 이렇게 들잖아요. 여기에 카메라 꽂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다른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촬영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굉장히 부실했었어요. 그래서 바람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안 썼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이크 소리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할때 외장 마이크를 제가 왼손에 들고 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어이 언밸런스는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촬영을 할때 이것도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야 되잖아요. 수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6축 센서가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이게 균형을 보정해주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각도가 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몇번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촬영할 때 여기 이 오른손에는 최대한 좀 많이 집중을 해요. 왼손은 그냥 최대한 마이크 들 때는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웬만한 소리는 다 잡아주니까. 근데 원엑스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무거워져서 수평 수직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액션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디캠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손떨림 보정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화질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6축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폰이라든지 액션캠보다 어느 정도까지 더 떨림을 보정해 주는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굉장히 실험해 볼게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스탠다드 모드로 촬영할 수 있고 타임랩스 모드로도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임랩스 모드로는 저는 촬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은 이것저것 또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어폰 그거 보이세요? 이어폰 아이폰? 아이콘? 이거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에어팟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결을 해서 연동을 시켜서 촬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크로 이 사운드가 잡히는 거죠. 근데 제가 언박싱하는 다른 영상들 봤을 때이 에어팟으로 연동시킨 걸 봤는데, 이거는 사실 뭐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딱 음질이 통화 음질이더라고요. 통화 음질.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에어팟으로 녹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평상시에는 그냥 녹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이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낯선데요.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고 이제 실제로 촬영해 본 다음에 테스트한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30분 늦게 지각한 거를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제가 또 구입을 해서 또 스트리밍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360도 동영상은 뭐 실제로 스트리밍, 이게 라이브도 저도 지금 염두를 하고 이게 구매를 한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촬영을 했을 때도 30분 이상 못 넘겼었어요. 근데 이걸로 라이브를 하면은 해봐야 10분? 왜냐면 그거는 계속 이제 송출을 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훨씬 더 많이 달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시도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길진 않더라도 한 10분, 15분? 15분 이상? 그 정도로 라이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한번
여건이 마련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촬영 올리실 예정이냐고요? 이걸로 아직 촬영한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날씨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인스타 원엑스2로 이거 촬영한 거 있으면 바로 우선순위를 맨 앞으로 둬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트리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늦었는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떠듬떠듬 얘기하는 거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